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행성입니다. 오늘은 아이언맨 피규어 마크 2745 어몽어스 프레스티지 에디션을 제가 직접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죠?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행성의 그림 채널은 이번에 어몽어스 캐릭터를 아이언맨 헐크버스트 버전의 피규어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종이랑 펜만 사용할 거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머그컵을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몽어스 캐릭터와 같은 원통형 모양의 입체감을 줄 때는 저는 항상 저 머그컵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떠한 다른 물건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모양이 원통형일 경우 이렇게 형태와 그림자의 방향을 잡아주기 좋기 때문에 그리려고 하는 모양에 최대한 형태가 가까운 물체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형태와 그림자를 처음에 잡아놓고 시작하는 이유는 세상에 없는 것을 그렸을 때 마치 실제로 책상 위에 서 있는 물체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머그컵의 도움을 받아 아이언몽어스 디자인을 완성시켰습니다. 저는 평소에 마블에 나오는 히어로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처럼 마블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영웅들이 하나씩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영웅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팀을 위해 헌신하고 리드하는 캡틴 아메리카 혹은 벌레 주제에 거미줄 나부랭이를 날리면서 언제나 어리버리한 스파이더맨. 제가 오늘 어몽어스 캐릭터 버전으로 그릴 영웅은 바로 강철 수트를 입고 무시무시한 공격 화력을 내뿜는 영웅 아이언맨입니다. 참고로 제가 마블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웅이 바로 예상하셨다시피 스파이더맨입니다. 벌레 주제 어리바리 벌레 너무 귀여워. 어몽어스를 아이언맨으로 그리는 이유는 네, 그냥 그리는 겁니다. 그냥 강철 수트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컨셉 때문입니다. 어몽어스 캐릭터도 우주복을 입고 있는 사람, 아이언맨도 강철 수트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미지가 겹치기 때문에 그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수트가 아니라 영화 어벤져스 2에서 헐크와 비등하게 대적할 정도로 강력했던 아이언맨 헐크 버스터로 그려봤습니다. 영상 초반에는 아이언몽어스 피규어를 만든다 그랬다가 지금은 또 그린다고 그랬다가 만드는 거야 그리는 거야 헷갈리실 텐데 제가 항상 하기 좋아하는 예술은 트릭 아트, 세상에 없는 것을 평면인 종이에 그려서 입체로 만들어내는 것, 다시 말해서 그려서 만드는 예술입니다. 그린다고 표현해도 맞고 만든다고 표현해도 맞는 것이죠. 아무튼 이 헐크버스터 아이언몽어스 피규어를 그려 만들어내기 위해서 형태를 잡고 채색을 한 후 그 위에 검정이로 명암을 넣어주는 순서로 그려주고 있는데요. 온 몸이 광택이 나는 강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반사되는 부분이 어디일지를 잘 상상해서 그려줘야 합니다.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죠. 자, 이제 광나는 대머리 M자 탈모 머리를 잘 표현해줬으니 몸통으로 내려갑니다. 몸통도 광이 나는 어깨 패드와 가슴을 주의해서 그려주시고 아이언맨의 시그니처로 할 수 있는 가슴의 불빛을 흰색으로 그냥 두면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다리도 처리해주면서 헐크 버스터에만 있는 다리의 두 빛나는 부분도 흰색으로 남겨주시고 표현해줍니다. 이번에는 어몽어스 캐릭터의 시그니처로 할 수 있는 산소통. 네, 도시락이 아닐까라고 자신있게 말했다가
많은 분들에게 다정한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산소통도 아이언맨 헐크버스터 버전으로 그려줍니다. 이제 수정액과 젤리펜을 이용해 하이라이트 부분도 처리해주시고 파란색을 들어 빛이 나는 부분을 좀 더 사실감 있게 펴 발라줄 겁니다. 입체 그려 만들기에 백미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림자. 마법의 컵을 다시 참고해서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이제는 캐릭터가 꽤 종이 위에 서 있는 모습 같아 보이네요. 조금 더 입체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혹시 따라 하시는 분들은 가위나 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사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지워진 그림자를 조금 수정해주면 어몽어스 캐릭터를 아이언맨 헐크버스터 버전으로 그려 만들기 완성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지금 보이는 어몽어스 아이언맨 헐크버스터 버전의 캐릭터는 제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저 그림으로만 표현해도 세상에 이 아이를 꺼내놓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3차원의 공간으로 한번 꺼내보는 어려워 보이지만 재밌는 시도를 한 번쯤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몇 번씩 실패해도 누가 혼내지 않으니까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행성이었습니다.